라이언 투자자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방송 오마이 주식의 김호정입니다. 공감 토크 오마이 주식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누구나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페이스북 검색창에 한국경제TV 오마이 주식을 입력하시면 상단방에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질문들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는요, 대형주 투자의 고수시죠. 김성우 키움증권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 지수가 6거래 연속 하락을 했고 코스닥 지수도 오늘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을 했지만 사실 그다지 반등세가 크지는 않았어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이런 하락이면은 되게 즐거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어저께의 하락은 그렇죠. 사실 상승 종목수가 100여 개뿐이 안 되고 하락 종목수가 굉장히 크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오히려 상승 종목수가 월등히 많은 그리고 하락 종목수가 월등히 적은 그러한 시장 흐름을 보였고 실질적으로 오늘 우리 라이언 투자자분들은 더 좋았던 그런 시장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 그동안 시장에서 소외받았던 종목군들이 그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그러한 요인을 좀 보여줬다. 그러니까 사실 북미 마찰로 인한 그 부담감이 작용을 하면서 국내 증시가 좋지 못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전체적인 시장 자체는 그렇게 나쁜 그런 부분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전일 조정에 따른 부분으로 이 북미 마찰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자체는 크게 작용하지 않는 그런 그 모습이었었고요. 대형 IT들, 특히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큰 폭의 조정을 좀 보여줬고, 그리고 뭐 자동차 업종이라든지, 그리고 그 쇼핑 업종들. 그러니까 그동안 시장에서 철저하게 소외받았던 그 섹터가 강한 반등을 하면서 그 지수의 그 하락을 좀 어떻게 보면은 그 방어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그리고 뭐 정부의 규제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아쉽게도 금융 섹터들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그러나 아래 꼬리를 길게 달아주면서 단기적인 조정에 대한 부분을 보여준 그런 기술적인 흐름 자체를 보여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북한과 미국 간 마찰 격화로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10일간의 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시장 대응이 제한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 맞는 투자 조언 부탁드립니다. 긴 연휴를 앞두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천천히 가자라는. 그러니까 그 혼자 가면은 빨리 갈 수 있다라고 하지만 멀리 가려면은 동행자가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 동행자가 있을 때 더 천천히 간다라면은 더 멀리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쉬었다. 그 다음을 노리는 그러한 부분도 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은 좀 한 템포 기다리면서 천천히 가달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긴 연휴를 앞두고 천천히 가자라는 투자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방금 전에 마감된 중국 증시 상황 먼저 확인해 보시죠. 상해종합지수 오늘 0.06% 상승하면서 3,343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선전증시도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역시나 강보합권에서 장을 마쳤는데요. 0.18% 오른 1,950원에 클로징 벨을 울렸습니다. 자, 오늘 전문가님과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봐야 할지 공감 토크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공감 토크 오마이 주식 오늘의 주제입니다. 북한 리스크 부담 대응 전략은 이라는 주제인데요. 이 북한과 미국 간 말전쟁이 선전포고 언급까지 이어지면서 당연히 증시에 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외교적 협상을 통한 접근을 보이고 있어서 리스크 완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북한 리스크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북한 리스크를 노이즈 성격으로 단정 짓는 시각이 많은데 우리 전문가님들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요. 지금 뭐 사실 대북 문제와 관련 있는 부분 자체는 시장의 노이즈다라는 정도로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고 여기서 제가 하나 만약에 조언을 해드린다라면은 오늘 그 북한 외무성과 계속적인 치고받고 하는 말싸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무성이 유엔 그 발표 이후에 나오면서 이야기한 부분이 좀 핵심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거든요. 네. 지금 현재 이 그 말다툼 자체로 말로 끝나기를 원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북한 외무성이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지금 그 미국 내에 국무부에서도 이야기한 부분을 우리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
미국 내 그 국무부에서도 이 전쟁 선전포고 성격의 흐름이 아니다라는 부인을 이야기하면서 미국 증시가 아랫꼬리를 달고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 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현재 시점에서는 대북 리스크 관련돼 있는 부분 자체는 극으로 치닫는 부분이 분명히 보이긴 하지만 그거에 대한 네. 수습책도 분명히 그 뒤에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에는 노이즈 성격으로 보는 게 가장 맞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문제는 이제 항공물 CDS 프리미엄 관련돼 있는 부분 자체인데요. 이게 이제 며칠 전에 올해 최고치를 한번 좀 갱신하는 부분을 좀 보였어요. 그러니까 북미 간 마찰로 인한 부분. 그러니까 핵실험을 했을 때에는 그 최고치를 갱신을 못했지만 북미 간 마찰로 인한 부분으로 고점을 좀 갱신하면서 심리적인 부담감을 주는 그러한 조건들도 있었지만 시장 자체는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는 측면을 봤을 때에는 이 또한 그냥 지나가리다. 그렇다면 이게 또 매매, 또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조건들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기 네. 때문에 심리적인 요인 정도로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좀 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만 흔들리지 않으신다라면은 대북 리스크에 대해서 너무 크게 연연하지 말자라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지 너무 걱정은 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각 시기마다 이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이슈가 있습니다. 그렇죠. 작년 여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는 아무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이어갔고요. 하반기 들어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발언과 그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 시장의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대북 리스크로 시장이 흔들릴 경우에는 어떤 공약을 세워야 할까요? 사실 흔들릴 네. 때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회라는 걸 알면서도 현금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럴 때에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괜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거에 심리적으로 엮여가지고 리스크가 커지는 게 아닌가 두려움에 떨어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을 손절매치고 또 이 손절매치고 반등 나오면 추격 매매하고 네. 다시 또 북한 리스크와 관련돼 있는 얘기가 나오면 또 손절매치고 이게 자꾸 반복이 되다 보면은 지수는 결국 나중에 제자리로 딱 와 있어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제자리로 와 있는데 내 계좌는 손실이 크게 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 우리 라이온 투자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자체는 뭐냐면 네. 이런 심리적인 요인 구간에서는 크게 움직이지 마셔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방치하는 전략도 한 가지 전략이 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라이온 투자자분들의 그 좀 어떻게 보면 진중한 그러한 부분을 보여주셔야 되는 구간이 아닐까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심리에 휘둘리지 마셔라. 다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대형주 위주에 대한 부분이고요. 네. 사실 중소형 개별주들 같은 경우는 이 변동성, 이 심리 구간에 들어갔을 때 워낙 변동성이 커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그 개별성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한 대응 전략 자체는 좀 달리 가셔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소형 대형주 위주로 가시는 분들은 이런 구간을 좀 무시하고 가셔도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라이언 투자자분들은 개별주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네. 그렇다면 개별주는 어떻게 공략을 세워야 할까요? 사실 개별주 같은 경우는 악재가 나왔을 때 오히려 그 아침에 오전장에 네. 정리를 좀 했다가 그 부분이 별다른 형량이 없다라면 바로 오후에 다시 그 포트에 다시 담아 넣는 그러한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안정화가 되기를 기다려가지고 안정화된 다음에 포트에 다시 재편입하게 되면은 늦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변수에 대한 부분 자체가 나왔을 때 내가 어느 정도 정리하고 그로 인해서 한 번 더 레벨 다운이 된다라면은 그때 내가 매도한 가격보다 싸다. 그러면 재편입하는 그러한 전략이 오히려 라이언 투자자분들에게 더 좋을 수 있다라는 부분도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하신다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가 그래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 태양에너지 관련주 쪽에서 악재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의 그 해외 태양업체 기업들에 대해서 규제화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히려 시초가에 정리하고 장중에 다시 재매수하면서 그 편입을 시킨다면 오히려 한 4-5% 이상 좀 싸게 편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은 그대로 홀딩하지만 그 개별적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런 부분의 악재를 이용해서 정리했다가 장중에 크게 흔들릴 때 재편입시키는 그러한 전략이 지금은 맞는 전략이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네, 개별주와 대형주 이 다르게 투자 전략을 세워서 투자하라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북한 리스크도 리스크지만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10일간의 긴 연휴를 앞두고 네. 있습니다. 쉬어가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추석이 되기 전에 포트에 담아두지 말고 그냥 쉬었다가 월요일장, 그렇죠, 화요일장이죠. 나가요.
그렇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제 이 긴 연휴에서 네. 포트에 대한 부분을 걱정을 해서 주식을 팔고 간다? 전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뭐 긴 연휴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만약에 포트폴리오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이 되면 그대로 가지고 가셔도 저는 된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내가 이제 현금을 일정한 부분을 갖고 있다. 그 현금을 활용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가자라는 말씀은 지금 있는 포트를 급격하게 변화를 주기보다는 네. 이 긴 연휴에 현재 갖고 있는 포트를 그 뭐 연휴 동안에 그 발생될 수 있는 변수에 겁을 먹고서는 현금화 시키는 전략보다는 그대로 갖고 가셔도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다만 어느 정도 현금 비중을 갖고 있다라면 그 현금을 활용하는 부분은 연휴 이후로 가자라는 측면입니다. 그게 이제 천천히 가자라는 부분이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지 이 천천히 가자라는 게 전액 현금화를 만들어 놓고 가자라는 그런 부분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질문들 하나씩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대중공업에 대한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아무래도 조선주가 그동안 부진했기 때문에 이 조선주 업황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중에서도 현대중공업 앞으로 흐름이 어떨까요? 라고 하셨어요. 조선업종들 같은 네. 경우는 사실 최악을 지나갔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 상반기에 좀 상승을 하다가 그 오히려 2분기 말부터 3분기 초부터 이제 가격 조정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좀 밀렸는데 오늘 기초 반등이 좀 세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 조선업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 자체는 뭐냐면 내년에 신조선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조선업종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서 뭘 하나 봐야 되냐면 반도체 쪽을 한번 좀 그 네.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반도체가 2년 전, 3년 전에 치킨 게임이 전개가 되면서 그 결국은 살아남은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큰 그 혜택을 보는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조선업종들도 지금 구조조정에 대한 부분하고 살아남은 기업들이 결국은 그 남아있는 파이를 크게 먹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만들어지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그리고 작년이 최악이었다라면은 올해 조선업종은 전반적으로 회복이 되고 있는 국면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회복 국면에서는 저는 가격 조정 들어온 이후에 다시 재차 상승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조선업종은 오히려 내년을 기대하면서 관심을 갖고 봐도 되는 그러한 종목이 아닐까. 결국은 여기에서 신조선 가격이 올라가는지에 대한 여부, 이 부분을 체크만 한다라면 문제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조선주 그동안 부진했기 때문에 반등이 기대된다. 특히 내년부터는 상승할 수 있다라는 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개별주 중에서 카카오 전망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어요.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저는 현재 그 월봉상에서의 부담은 있지만 이 종목은 네. 당분간 좀 그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고 시장에서 중심축으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카카오는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너무 간단했나요? 네. 그렇다면 내일장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네. 텐데 내일장 전략은 또 어떻게 구체적으로 세워야 할까요? 사실 오늘 대형 기술주들이 조정폭이 네. 굉장히 컸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매수를 들어가고 싶은 분들이 꽤 많으실 네. 거예요. 근데 저는 한번 유보를 좀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오늘 하이닉스의 거래량이 좀 상당히 컸다라는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전 여기서 끝났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하이닉스가 지금 현재 일봉상 대량 거래 수반을 좀 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고점에서 음봉이 좀 크게 떨어졌다는 부분은 경기에 대한 부분도 좀 분명히 있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고 월봉을 보시면요. 네. 월봉의 5개월 선가의 이격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한 템포 쉬어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기 때문에 대형 기술주들 쪽에 기술적인 관심은 가지만 조금 더 가격 조정을 좀 기다려달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연휴를 분명히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고 있는 현금을 갖고 단기적인 트레이딩은 가능하겠지만 적극적으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포트 구성된 종목을 매도할 필요는 없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상황을 좀 유지해 나가는 그런 전략을 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연휴 이후에는 사실 국내 시장이 지금 PBR 그 포워드 PBR로 봤을 때 한 1배 수준 이하거든요. 네. 그러면 비싸지 않다라는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싸다라는 측면은 아니지만 비싸지 않다는 측면을 봤을 때에는 재차 상승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부분은 연휴 이후에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조건들이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이후의 흐름을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성훈 전문가와 함께 내일장 투자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증시 캘린더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밤에는 연설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먼저 밤 10시 30분에는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가 연설을 하고요. 11시 30분에는 라엘 브레니어드 연준 이사가 연설을 합니다. 살펴보셔야 할 지표 중에서는 밤 10시에 공개되는 미국 7월 S&P 케이스 실력, 주택 가격 지수와 미국 9월 소비자 신뢰 지수, 그리고 밤 11시에 나오는 미국 8월 신규 주택 판매 지수입니다. 연설과 지표에 주목하셔서 투자 전략 세우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한옥석 와우네 파트너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방송은 여기서 끝나지만요.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4시 30분까지 여러분들의 고민 저희가 함께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방송에 도움을 주신 분께는 리더북스에서 조조의 리더십을 통해 현재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해답을 제시하는 책, 조조 리더십 혁명을.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더 즐겁게 마음껏 일하는 5가지 비밀을 담은 책, 실리콘밸리 사람들은 어떻게 일하나를 드립니다.